동생들 안녕, 영경이야. 항사 10미니. 자, 근현대사편. 자, 계속 이어가도록 할게. 자, 근현대사편은 2탄이 되게 되는데 대원군의 국외의 정책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도 내 옆에 자, 얼굴은 안 보이지만 목소리만 들리는 우리 꼬부기님이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꼬부기님, 그 1강 때 굉장히 많이 예, 낯설었죠. 네. 그렇죠. 예. 1강 소감 한번 얘기해 줄래요? 처음이라 조금 많이 어색하네요. 그렇죠. 예. 어색해서 그런지 이게 좀 약간 바로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저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아. 예. 왜냐면 이 너무 완벽하면은요, 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예, 약간 위화감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공부하는 학생도 똑같고 옆에 앉아있는 학생도 똑같고, 그래서 진짜 예, 공부하는 느낌으로 옆에서 예,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또 시작을 해볼게요. 대원군은 1800몇 년에 집권했다고요? 63년. 이때가 바로 고종 즉위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러시아가 연해주라는 지역을 차지한 상황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당시 이 국내에 굉장한 큰 위기의식이 있었어요. 러시아 남하에 대해서. 예,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프랑스 선교사를 통하여서 프랑스 군대를 통하여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선교사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던 거고, 그래서 프랑스 선교사와 천주교인들, 천주교인은 특히 무려 8,000명 정도, 프랑스 선교사는 한 9명 정도 다 사살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걸 바로 무슨 박해라고 하나요? 병인박해입니다. 예, 병인박해. 1866년이었죠, 이 병인박해. 이때 굉장히 큰 비극이 많았잖아요. 절도산에서 머리가 잘렸다라고 하는 건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절벽에서 예,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네. 예. 합정동 절도산입니다. 자, 이 병인박해를 배경으로 자, 이 프랑스가 쳐들어옵니다. 이 프랑스가 쳐들어왔던 지역이 시험지 많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 지역이 바로 어디였어요? 바로 예. 강화도. 그렇죠. 강화도로 쳐들어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프랑스의 침략 과정. 먼저 프랑스는 강화도에 강화읍성을 먼저 점령했고, 강화읍성을 점령한 뒤에 바로 문수산성을 공격해서 무려 27명을 사살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족산성에 갔는데요, 이 정족산성을 지키고 있었던 이 장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바로 양헌수입니다. 예, 양헌수가 지키고 있었죠. 자, 그런데 프랑스가 좀 많이 방심했던 것도 있고, 또 양원수의 아주 예, 결전으로 인하여서 예, 자, 저항을 아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바로 정족산성을 사수할 수 있었고 프랑스 군대가 퇴각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프랑스군은 퇴각하는 과정에서 강화읍성에서 약탈하였던 외규장각 도서 의궤를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여기엔 지금은 이제 이 박병선 박사의 노력으로 현재 국내에 반환됐건도 좀 알아둬야겠지요? 예, 근데 소유권까지 반환은 아니지만 어쨌든 외규장각 도서는, 의궤는 프랑스에 약탈되겠다가 지금은 어디 있다고요? 프랑스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인데 프랑스에 있는 것은 자, 바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정받는 게 있지요. 이름이 뭐예요? 직지신체유자. 예, 그리고요, 자, 바로 해초가 썼던 왕호천축국전, 이거 다 프랑스에 보관됐다는 걸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프랑스는 전 세계 문화유산을 참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좋아한다기보다 약탈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병인양요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활약했던 인물을 꼭 기억해 줘야겠죠? 그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프랑스 함대와 충돌하였으나 패하였고,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부대가 프랑스 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예, 양원수가 문수산성에서, 그리고 정족산성에서는 바로 양헌수가, 아, 정말 한성근이라고 제가 얘기했나요? 양헌수라고 얘기했나요? 예, 양헌수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도 실수를 좀 했네요. 네. 예, 그래요. 한성근이 문수산성에서, 그리고 양헌수가 정족산성에서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출로 나왔던 문장인데요, 이 문장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홍삼대원군은
병인 양요가 발생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순무형을 설치하였다. 예, 이 순무형은 좀 디테일한 내용이었는데 바로 임시 군사 기구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인 양요 과정에서 순무형이 설치된 것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또 우리 프랑스의 총사령관은 로즈 제독이었다는 것도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병인 밖에 병인 양요를 받습니다. 자, 이제 1868년에 있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페르트는 독일인이었습니다. 자, 독일 오페르트가 바로 충남 덕산에 남현군의 묘를 도굴하려고 했었죠. 자, 남현군은 대원군의 아버지였죠. 대원군의 아버지의 묘를 도굴하면 대원군은 통상을 허용해 줄 거라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충청도 덕산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저항을 했기 때문에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도굴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페르트는 그 이후에 영종도까지 가서 통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병인 양요 이후에 바로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1868년이었죠. 자, 이제 신미 양요를 볼 텐데, 신미 양요의 배경이 됐던 사건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병인 양요와 그리고 자, 이 병인 박해,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868년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함대의 이름이 아주 중요하죠. 바로 자, 무슨 배입니까? 시작. 제너럴 셔먼입니다. 예, 제너럴 셔먼이라는 배가 대동강 쪽에 들어왔습니다. 아, 대동강 너무나 중요하죠. 평양 대동강 쪽으로 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절을 했었고 예, 그 과정에서 자, 또 제너럴 셔먼 예, 또 우리의 관리를 또 인질로 사로잡았었고 그래서 우리가 제너럴 셔먼을 탔던 미국인 20여 명을 다 박규수의 지휘로 죽여버렸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미국인들이 지금 피해를 당한 거 맞잖아요. 네. 그렇죠? 제너럴 셔먼도 불탔거든요. 그래서 요 제너럴 셔먼 사건 요걸 계기로 해서 미국이 쳐들어오는 사건인 거죠. 그게 바로 무슨 양요입니까? 신미 양요입니다. 예. 자,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먼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미국이 쳐들어오는 신미 양요가 일어나게 됐다.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자, 이 박규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또 나오기 때문에 박규수를 꼭 좀 체크해 주세요. 제너럴 셔먼 사건 진압했던 인물이 누구라고요? 시작. 박규수. 평안도 관찰사였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신미 양요 다뤄볼게요. 자, 신미 양요 1871년이었습니다. 자, 제너럴 셔먼 사건은 5년 전이었죠. 그 제너럴 셔먼 사건을 구실로 이 미국이 강화도로 침범했네요. 강화도로요. 자, 당시 강화도로 쳐들어왔을 때에 어재연이라고 하는 장군이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광성보에서 자, 이 최후의 결전을 펼쳤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재연은 전사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결상전을 펼쳤기 때문에 미국은 결국에는 더 이상 더 진격하지 않고 퇴각을 명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어재연의 깃발 장군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수자기라 볼 수 있겠죠. 장수 숫자 수자기를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퇴각했기 때문에 대원군은 이런 통상 거부 의지를 반영하는 비석을 세웠는데요. 그 비석의 이름이 아주 중요하죠. 뭐였죠? 적합이를 세웠고 병인작 신미립 병인년에 비문을 짓고 신미년에 비석을 세운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대원군이 그래서 신미양요 이외에 척합을 세웠다는 것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 신미양요 관련된 기출 문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읽어주실까요? 미국의 군함이 초지진을 함락하고 광성도를 공격해 점령하자 어재연이 이끄는 부대는 광성도에서 결사항전하였다. 예, 우리 기출에서는 초지진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광성보가 나오네요. 그래서 강화도 초지진과 광성보에서 신미양요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예. 자, 당시 전사했던 장군의 이름이요. 아주 중요하죠? 시작! 어재연. 예, 어재연 장군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원군의 통상수교부 정책은 자주성을 강화시켰고 허나 근대화를 지체시켰다라고 하는 평가도 받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군역의 변화, 균역법은 1년에 한필 농민만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결작을 징수했고 과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 볼 수 있긴 한데 호포제는 호당 2냥씩 가오 기준이기 때문에 양반도 징수했다는 게 중요하고요. 양반도 거뒀기 때문에 균등 과세를 실현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균역법과 호포제를 구별하는 것도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흥군이 하였던 1873년 고종 10년 때에 대한 내용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자, 우리 꼬부기님 연도 체크가 좀 중요했어요. 그렇죠? 네. 예, 근현대사부터는 1년 단위 연도 체크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연도 한번 대답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대흥군이 집권한 게 몇 년이라고요? 1863년이에요. 그렇습니다. 병인박해와 제너럴 전문화 사건, 그리고 병인양년은요? 1866년입니다. 좋습니다. 오페르트 도구 사건의 연도는요? 1868년입니다. 예, 신미양년은요? 1871년입니다. 대흥군의 하야는요? 1873년입니다. 하나만 더. 석화비 건립은요? 1871년. 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 단위 연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 전후 관계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지역적인 암기사항이긴 한데, 자, 이 전투에서 주도했던 장군이라던가 지역은 꼭 체크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대흥군의 대외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